일단 자기소개요. 안녕하세요. SKT T1의 원딜 테디 박재성입니다. 오늘 첫 번째 준비한 픽이 저희가 실수를 해서 미끄덩했지만 저희가 2, 3세트 잘 대처해가지고 역전승을 해가지고 좀 기분 좋은 것 같아요. 오늘은 탄미지 정글 쪽에서 좀 많이 잘해줬고, 좀 잘해줬고, 저는, 그냥 전향했던 것 같아요. 저희가 이제 한 7, 8렙쯤에 미드 정글이? 그때 딱 주도권을 잡는 그 추세였는데, 저희가 이제 숫싸움 생각 못하고 적정글에, 적 레드 쪽에 들어가서 싸움을 완전 패해가지고, 실수를 해가지고 그때 좀 많이 말렸던 것 같아요. 게임 이기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, 그냥. 그런 생각보다. 예. 네. 워낙 잘했으니까. 그냥 일단, 픽 자체도, 카이사 뽑으면 더 좋았고, 이제 젠지 쪽도 이제 좀 위에 라인 탱커에, 약간 바텀 카이사 한 다음에 약간 좀 그런 후반 지향을 하는 약간 느낌이라, 저희가 뭐 뺏어와도 뭐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했던 것 같아요. 좋겠다 싶어가지고. 승리 마신 완전지. 그냥 바텀에서 라인전을 하는데 탑 미드 정글이 너무 편해 보여서 아 이거 이대로만 사고 안 터지고 충 가면 이기겠다라는 생각은 하긴 했어요. 라인전 때 10분쯤에. 일단은 다른 서포트랑 할 때랑요. 일단은 마타 형이 되게 많은 얘기를 해요. 같이 세영이 형이 물어보는 것도 많고, 이거 어땠냐고 막 말해보는 것도 많고, 그냥 가르쳐주는 것도 많고, 좀 요구하는 것도 좀 말이 잘 말해줘가지고, 좀 좋은 형인 것 같고, 일단은 잘하는 것 같아요. 거슬리는 건 없고, 물어봐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되게 도움이 돼서 좋은 것 같아요. 과거에, 그냥 뭐라 해야 되지? 그랬던 때가 있었다라는 그냥 생각만 하고, 저땐 그랬지. 약간 그 생각만 나는 것 같고, 그냥 저는 이제 미래를 위해 더 열심히 해야 될것 같아요, 그냥. 일단은. 원딜 자체는 뭔가 좀, 크리 원딜들은 약간 너프인 것 같고, 저는 그냥 이번 패치를 봤을 때 딱히 그거 같아요. 저는 비원딜을 못하는 건 아닌데 엄청 잘하는 게 아니라 저한테는 원딜 메타가 더 좋아서 그냥 원딜 뭐 패치되면은 저는 상관없이 저는 좋다 파긴 해요. 10점 정도에 7점? 일단은 세트 승을 준 판도 좀 있었고, 좀 역전 당한 판도 좀 있었고, 네. 세트 승을 좀 많이 못딴게좀 아쉬운 것 같아요. 2패도 했고. 일단은, 뭐 옛날부터 그냥 뭐, 못한다 생각하는 원딜 없었고, 그냥 똑같은 것 같아요. 그냥 저만 잘하자는 마인드로 그냥 게임하는 것 같아요. 저는 그냥 계속. 원래는 맨날 통신사 더비전 하는 걸 봐왔기만 했는데, 이제 제가 이제 통신의 더비전에서 이제 경기를 뛸수 있어서 되게 뭔가 좀 재밌고 저희 사무국 분들을 위한 승리를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. 확실히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. 어떻게 좀 느껴지는지. 일단은 사람들의 관심도라고 해야 되나? 좀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, 좀. 원래 옛날에 그냥 뭐라 해야 되지? 인터넷 SNS 같은 거에 그냥 SKT 와서 뭔가 더 언급되는 게 많은 것 같아요. 예. 1라운드 마지막 경기에 KT랑 나왔는데 마무리 잘하고 2라운드를 위한 준비를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